조금 속도감 있게 넘어갈게요. 자, 이제 그 과목별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면 요 내용들은 요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보면서 이제 과목별로 좀 디테일하게 넘어갈게요. 선형대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하면 선형성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 선형성을 대수적으로 이제 연구하는 겁니다. 선형성을 대수적으로 연구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벡터, 벡터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언어로서 이제 보통 벡터라는 표현을 쓰고, 대수적인 데서는 이제 벡터 공간이라는 표현보다는 선형 공간이라는 말을 얘기를 하게 되면, 이때는 무엇에 대한 내용들을 기초로 하냐면, 스칼라라는 것을 기초로 해요. 그럼 스칼라란 뭡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배운 공부에 의하면 체의 원소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얘를 이제 기준으로 다루게 돼서, 여기에서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벡터 공간에 대한 개념과, 하나는 벡터 공간이라는 데서 또 다른 벡터 공간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변환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때 이 그것을 선형 변환이라고 하는 건데, 어떤 형태로 되냐면 1차로 변환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어떤 모양이 나옵니까? 그러면 T를 선형 변환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형태의 변환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런데 선형 변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 선형 대수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말로만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면, 선형 변환의 그 특징은 모든 0벡터는 반드시 0벡터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 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T의 성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T의 성질을 나타내는 건데, 이게 이제 영어로는 캐릭터리스틱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영어로 다 얘기를 하는데, 이 캐릭터리스틱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오일러의 표수라는 데서도 그게 캐릭터고, 또 대수에서도 표수라는 개념이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어떻게 됩니까? 겹쳐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 외국 사람들은 겹쳐지는 걸 되게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어를 빌려왔어요. 이제 이거를 자꾸 사람들이 고유값이 영어로 뭐예요? 그러면은 eigenvalue요. 그런데 eigen은 독일어예요. value는 영어고 이계국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독일어로 빌려오다 보니까 이제부터 해서 eigen이라는 말을 써서 우리가 고유값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거고, 아까 내가 말한 것은 성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선형 변환의 고유한 성질이 무엇입니까를 알아보는 것이 곧 t를 이해하는 것과 뭐가 돼요? 동의어가 되는 거죠. t를 이해하는 것과 고유한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동의어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V는 무슨 벡터면 안 된다. 0벡터가 되면, 아까 0벡터는 어떤 성질이든 간에 무조건 0벡터는 뭐로 간다 그랬습니까? 0벡터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고유한 성질을 논의할 때 얘가 0벡터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해요. V가 0벡터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항상 U와 같은 성질이 되는 것을 우리는 고유 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형 변환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선형 변환의 성질을 이해하려다 보니까 복잡한 거예요. 그럼 복잡하니까 수학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게으르죠? 대답이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게으른 사람 중에 하나가 공대생이고. 왜요? 그러면 얼마나 게으르면 점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되는 물건을 개발하겠습니까? 일하기 싫으니까, 그렇죠? 틀린 말인가? 자, 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그래서 이 t라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 보니까,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간결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꾼 게 뭐예요? 선형 변환을 네 자로 뭐라고 하죠? 아, 참, 선형 변환을 두 자로 뭐라고 하죠? 그랬더니 또 선변 그러지 마십시오. 행렬이에요.
행렬은 내 자라고 뭐라고 하죠? 그랬더니 매트릭스 그러더라고. 행렬은 내 자로 선형 변환이에요. 그러니까 선형 변환과 무엇은 동의어다? 행렬은 동의어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행렬의 고부의 뜻은 뭡니까? 선형 변환의 합성이에요. 행렬의 합은 무엇입니까? 선형 변환에 대한 함수 값의 합이에요. 자, 그래서 선형 변환 t를 행렬로 바꾸고 행렬을 선형 변환의 의미로 이렇게 같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가 친합니까? 두 번째가 친합니까? 첫 번째죠. 그래서 이것을 x가 오른쪽에 있다 그래서 우측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이거 몰라도 되는데 우측 표기법이라고 하고 두 번째를 좌측 표기법이라고 하는데 좌측 표기법을 쓰는 사람들은 좋은 건 뭐냐면 함수의 합성을 하면 우리가 g.fx 이렇게 표현을 쓰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xf.g를 하면 이렇게 가서 그냥 바로바로 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글씨 쓸 때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좌측 표기법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세에 밀려서 그냥 전부 다 우린 통상적으로 뭐를 써요? 우측 표기법을 쓰는데 왜 이 말을 여기서 합니까? 그러면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표현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은 행으로 일행으로 표현하는 행 벡터가 있고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은 열로 표현하는 열 벡터 표현법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행렬 선형 변화를 뭘로 쓴다고 그랬어요? 행렬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럼 벡터가 여기가 열 벡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산법은 기본적인 사고 철학은 열 벡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식을 쳐보면 아시겠지만 행벡터하고 열벡터하고 타자 치는데 어느 게 훨씬 더 쉽습니까? 그럼 말해서 뭐예요? 그렇죠? 행벡터가 필요하죠. 막 열벡터 치려면 짜증나요. 3x3 행렬을 갖다 탁 놓고 그거를 없애가지고 3x1 행렬을 만들려면 짜증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간격 조절하는 것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표현은 행으로 많이 써요. 그런데 계산은 뭐로 해야 된다? 열로 해야 실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항상 무엇에 익숙해져 있냐면 열로 표현하는 것에 그 우측표기법에 친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측표기법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행벡터가 되려면 좌측표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우측표기법과 좌측표기법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치라고 하는 거죠. 행과 열의 위치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답안지를 만약에 시험지에서 행으로 물어보면 원래 행으로 답안지를 쓰는 게 맞는 거예요. 답은. 그런데 과정에서 내가 열로 푸는 게 실수율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 대신 마지막에 무엇만 해주면 된다요? 전치만, 행으로 물어봤는데 난 열로 풀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전치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 자, 다시. 선형대수학은 그래서 항상 선형 변환이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형 변환에 대한 성질이 이제 이 고유 값의 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여기가 핵심이 돼요. 근데 이 문제를 논의를 하다 보면 무엇에 관해서도 우리가 이제 물어볼 수 있냐면 자, 그러면은 선형 변환이 동형일 수도 있잖아요. 즉, 선형 변환이 1대1 대응이면 동형 변환이라고 하는데 즉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함수적 입장에서 무슨 함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역함수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다 구하려더니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표현하는 방법 없을까? 그게 판별식이죠. 그래서 행렬의 판별식을 줄임말로 뭐라고 그래요? 행렬식. 그래서 디터미넌트라는 말은 역행렬이 존재합니까? 이런 거고
정사각행렬에서 본다는 것은 정사각행렬이라는 말은 정역과 공역의 차원이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동역변환입니까? 그러면 역변환이 존재해야 된다는 뜻인 거고 그 말은 무슨 행렬이 존재한다? 역행렬이 존재한다. 그럼 T의 역변환을 구하시오라는 말은 행렬 A에 뭘 구하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역행렬을 아까 내가 T와 A는 같은 거다 그런다 그랬죠. 행렬과 변환은. 그러니까 A에 무엇을 구하라는 문제가 된다? 역행렬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터미넌트란 뜻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뭐가 되냐면 벡터 공간의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얘가 1차 독립이냐 아니냐를 평가하는데 그 디터미넌트가 이용이 돼요. 이용이 되는데 디터미넌트를 이용하려면 근본적으로 정사각행렬이어야 돼요. 그럼 정사각행렬이 아니래도 1대1 대응이 독립성을 논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렬의 사이즈에 관계없이 독립성을 논의하는 건 랭크고 그 다음에 정사각행렬에서는 랭크가 더 좋으냐 아니면 행렬식이 좋으냐 그래서 행렬식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학교 수학은 행렬식을 이용을 해서 랭크와 관련돼서 이제 1차 독립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디터미넌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까도 말했듯이 역행렬의 의미가 돼요. 그런데 그럼 역행렬은 어떻게 구할래? 그때 역행렬을 구하는 핵심 이론 중에 하나가 무슨 행렬? 수반행렬이 이제 역행렬을 구하는 핵심 이론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얘가 이제 주가 되는 거예요. 주가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론은 정해졌다고 그랬죠. 이론은 정해져 있는데 선형 대수에는 일반적으로 무슨 개념은 없냐면 방향 개념은 없어요. 방향 개념은 없는데 거기에 방향 개념을 넣은 거예요. 그것을 갖다 우리는 내적 공간이라는 말로 쓰는 거죠. 그럼 이제 내적 공간이 넘어가면서 우리가 유클리드식으로 표현한다면 수직성을 논의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좌표계를 그리는데 이렇게 생긴 좌표계하고 이렇게 생긴 좌표계하고 어느 게 더 우리한테 훨씬 더 편안합니까? 좌표계를 표현하는 게. 이게 편안하죠. 그러니까 이런 좌표계를 이런 좌표계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좌표계를 무슨 좌표계로? 직교 좌표계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각의 개념이 있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에 대한 내용의 핵심 이론이 바로 뭐예요? 정사형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이것이 주어지면 선형 변환에서는 일반적으로 면적은 보존되지 않아요. 면적은 보존되지 않는데 그것의 의미도 이제 나중에 또 행렬식과도 연결이 됩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럼 얘네들에 대한 문제들 중에서 그러면은 벡터의 크기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그럼 선형 변환은 변할 수가 있어요. 무엇에 따라서? 램다의 사이즈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크기도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크기도 변하지 않으면서 얘네들의 문제를 얘네들의 문제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나를 이렇게 떠니 쳐다보니까 부끄러워져. 그래서 행렬의 입장에서 무슨 행렬? 무슨 행렬? 직교 행렬에 대한 개념이다. 여러분들이 직교 행렬이라는 것은 이 개념으로만 이해하시는데, 그쵸? 이 개념으로 이해하시는데, 이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정규 직교 기절에서 일종의 이 직교 행렬의 사이즈가 크게 둘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것의 디터미넌트가 1일 때를 우리는 회전변환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고, 얘네들의 디터미넌트는 무조건 1이에요. 디터미넌트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1일 때는 회전변환이라는 관점으로 변환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일 때는 반사라는 개념이 돼요. 우리는 이제 자꾸 회전변환을 그려놓고 그걸 딱 사인 코사인으로 바꿔보자 훈련하는데 그거는 평면상에서는 안 어렵죠. 근데 공간으로 넘어가게 되거나 4차원, 5차원으로 가면 일단 뭐부터 불가능합니까? 그림 4차원, 5차원 우리 그림 그려본 적 없죠.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수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고유값, 고유벡터 이것에 관련된 게 핵심 이론이에요. 누가 뭐래든 그게 핵심 이론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응용 문제들로 이런 것들도 무엇해 볼 수 있다. 논의해 볼 수도 있고 면적 문제와도 논의해 될 수 있고 하는 것들이 부수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시험에 나왔으니까 와 얘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얘네들은 고유과 고유백타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중요한 모델 중에 하나인 것이지 얘 자체가 무엇인 것은 아니다. 목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시험은 목적을 놓고 모델을 바꿀 수는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아 여기서 고유값 나오면 어떤 문제가 나왔든 간에 그래 얘가 알든 모르든 고유과 고유백타 나오면 무조건 뭐다? 중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준비하라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나온 건 56문항이라고 했는데 이제 분명한 것은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56문항이라는 말 속에는 중복된 포함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문제는 하나였는데 뭐 얘를 고유값도 물어봤다가 얘가 직교변환과 연관됐다. 그럼 두 군데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문항수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도 했듯이 얘네들이 무엇이다? 절대적인 핵심 이론이 되는 거예요. 자, 정수론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물론 이제 정수론을 수론이라고 해서 넘버 세어리라고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 정수론은 내가 이제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해. 큰 수 문제를 작은 수 문제로 해결하고자 하는 거예요. 큰 수의 문제를 작은 수의 문제로 해결하고자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현대 대수학의 뿌리가 뭐냐 이거예요. 현대 대수학의 그러면 현대 대수학의 뿌리는 정수론이에요. 그래서 정수의 성질에서 나온 게 환론이에요. 환론에서 단원의 문제에서 발달된 게 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통상적으로 군환체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나는 강의를 합니다만 어떤 분들은 환군환체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출생적 배경, 역사적 배경으로 본다면 발생적 관점에서 본다면 환군환체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해의 입장에서 군환체가 쉽다라고 생각해서 군환체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하는 건 뭐냐면 정수론은 한 문항 4점짜리지만 정수론을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 현대대수학도 못 풀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14점이 날아간다. 그럼 14점 틀려도 합격해요. 아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합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거 다 맞는다는 뭐가 없어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수론이라는 것은 4점이다라고만 보시면 안 되고 얘는 무엇과 아주 밀접되어 있다? 현대 대수학과 아주 밀접되어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합동식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의 문제들은 큰 수의 문제를 이제 주어지면서 이것들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용되는 게 유클리드 알고리즘.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 오일러의 함수, 오일러의 정리, 위수, 요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는 거짓말 조금 못해서 매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들이 다 나올 수도 있고 이것들 중에 두세 개가 나올 수 있고 물론 이제 이것 이외에도 뭐 최근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게 2차 합동식의 해의 존재성, 르장드리 기호가 최근에 몇 년 동안 많이 출제는 됐어요. 많이 출제되기는 했지만 여하튼 합동식이 핵심 이론이고 이 문제를 푸는데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 지금 밑줄 친 요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들은 이거 모르면 그냥 정수론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과목에 달리 정수론은 한 과목에 한 문항이 나오는데 합동식 하나가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합동식 문제 가지고 정수론 전체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무슨 문제 중심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합동식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군의 문제를 보시면 이제 나는 군의 문제에서 핵심 이론은 군의 구조다. 핵심 이론은 군의 구조인데 이때 이 군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무엇의 문제냐? 행성원, 윗수, 이들 사이의 관계. 이런 세 가지가 이제 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통 내가 강의를 하다가 생성원 찾는 게 중요해 그러면 어떤 질문들을 하시냐면 순환군 뜻하는 거예요 라고. 순환군은 하나의 원소에 의해서 생성된다는 뜻인 거고 모든 군은 생성원이 있어요. 단지 하나로 생성하느냐 안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무조건 뭐는 있다요? 생성원은 있어요. 유한계란 뜻은 아닙니다. 생성원은 있어요. 근데 뭐로 보는 거냐면 생성원이 유의미하냐 유의미하지 않느냐의 관점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덧생군 유리수에서 생성원 찾는 훈련 해본 적 없을 거예요. 근데 유리수에서 생성원은 소수분의 1이 다 생성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런데 소수분의 1이 몇 개 존재합니까? 무수히 많이 존재하잖아요. 이거 찾는 게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생성원이 유한계일 때 유의미한 거고 생성원의 관계를 찾는 게 유의미하고 이 생성원들 사이에 교환법칙이 성립하면 가황군인 거고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게 발생하면 비가황군이 되는 거고 하나에 의해서 생성하면 순환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군은 이 세 가지만 알면 다 해결이 돼요. 이걸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말한 것처럼 이거를 아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행히 시험 문제 이런 거 물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출제위원은 이걸 머릿속에 그리고 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런 것을 찾는 훈련을 해보는 게 좋은데 처음에 이거를 안 될 때 억지로 왜냐면 이거 규칙이 없어요. 그러니까 규칙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걸 찾으려고 막 처음부터 애써서 공부를 하게 되면 망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보통 뭐라고 하라고 하냐면 책에 나온 것 가지고 자꾸 해보고 쉬운 것 가지고 연습해보고 그러다 자연스럽게 만들어. 그래서 군의 구조를 이해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보통 뭐라고 하냐면 10 이하의 군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윗수를 뜻하겠죠? 윗수가 10 이하인 군의 구조는 반드시 다 외워둬야 된다. 이해한다가 아니야. 이제 내가 예전에 이런 거 알아두면 좋아요 그랬더니 순하게 말해서 무조건 외워둬야 돼요. 그 다음에 P는 무조건 여기서 내가 소수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의 제곱 4, 3의 제곱 9, 뭐 5의 제곱 이런 것처럼 윗수가 P의 제곱인 군의 구조도 알아둬야 되고요. 윗수가 2 곱하기 P인 구조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유의점은 P는 홀수인 소수예요. 2 곱하기 P 할 때 P는 뭐다? 꼭 그거 쓰셔야 나중에 이행나 그러는데 그냥 소수라고 그랬 분명히 내가 홀수인 소수라고 했어요. 홀수인 소수의 군의 구조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가 첨가가 된다면 뭐예요? 하나 더 첨가시키면 무슨 군? 무슨 군? 대칭군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머릿속에서 딱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냥 군론은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그냥 저절로 맞추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이런 것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막 내가 기본 개념이 안 되는데 처음부터 이걸 찾으려고 하면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못해요. 뭐 이행내 말 듣다가 진짜 내가 뭐 제명에 못 살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책에 있는 이제 기본 개념 공부할 때는 이것저것 생각하시지 말고 책에 있는 무엇대로 순서대로 공부하셨다가 한 바퀴 돌고 나서 그다음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쌓여 있어야 이걸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지만 목적지는 분명히 어디로 가야 된다?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동영사상의 개수는 어떻게 찾아요? 이거 알면 저절로 이렇게 돼요. 오케이? 뭐 준동영사상 어떻게 찾아요? 저절로. 다 저절로 돼요. 저절로.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한자로는 뭐라고 해요? 헐 그러더라고. 그런데 다 됩니다. 그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말이 많아져서 뭐 우리가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구는 아까 내가 구조라고 그랬죠. 그럼 화는 언어예요, 언어. 용어 공부하는 거예요, 환에서. 환에서 용어 공부를 하는데 환에서 제일 걸림돌이 뭐가 되겠습니까? 듣보잡이에요. 듣보잡. 뭐가 듣보잡이야? 군론에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현상이 환에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군은 연산자가 보통 2항 연산자가 몇 개 있죠? 하나가 있는데 환에서는 2항 연산자가 두 개 있다 보니까 하나 했을 때 상상도 못했던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게 바로 영인자예요. 영인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릴게요. 환에서의 가장 큰 걸림돌은 뭐냐면 영인자 문제예요. 영인자. 영인자 문제가 왜 문제가 됩니까? 그러면 얘가 심각한 무슨 문제를 발생이 되냐면 뭐 영이 아닌 두수의 곱을 곱했다니 영이에요. 그것은 언어적인 의미고 예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무슨 문제? 유일성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이러잖아요. 이 X는 4 그랬어요. 그러면 당연히 X는 얼마? 그럼 2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얘가 모듈러 6 그러면 X는 1도 되지만 X는 몇도 돼요? 아, X는 참 2도 되지만 X는 몇도 돼요? 5도 되는 거예요. 몇차 방정식이에요? 1차 방정식인데 중학교 때 1차 방정식은 해가 없다?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하나만 있다? 셋 중에 하나잖아요. 해가 몇 개 있어요? 상식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한다라는 걸 전제로 했었다면 존재성도 이제 다른 문제들이 있지만 존재한다라고 해도 무엇을 보장받지 못하더라? 유일성을 보장을 못 받고 중고등학교에서 배웠던 상식이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온 게 짜잔 하고 나온 게 바로 뭐예요? 나는 아니지롱 하고 나온 게 뭐예요? 바로 무슨 개념? 정역. 정역은 영어로 인테그랄 도메인. 내가 옛날에 인테그랄 도메인이라고 그랬더니 그 영문과 다니던 친구가 이 무식한 놈이라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인티그럴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잘났다 그랬지. 그러면 Z를 G라고 하냐 그랬더니 그거는 안 해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 내가 왜 뜬금없이 영어 얘기를 했냐면 정역이 대표적인 정수 개념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런데 얘도 문제가 발생이 돼요. 이것의 문제점은 요구라고 그랬죠? 근데 정역의 문제점은 해가 존재하기는 해? 해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에서는 무조건 존재하니까 안 되겠다. 이 문제에서. 정수에서. EX는 이래 해 있어? 하고 물어본 거죠. 그렇게? 없네? 하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무엇의 문제가 여기서 발생돼요? 해의 존재성 문제죠. 근데 이게 왜 해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보장을 못 받지? 그랬더니 그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 결정적인 이유가 이에 무엇이 존재하지 않아서, 여건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근데 유리수에서 본다면 이의 여건은 뭡니까?
존재하는 거죠. 아,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존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라는 용어가 필요해요? 체라는 용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환에서 얘네들을 만드는데 얘네들을 만들어 가고 싶은 거예요. 얘네들을.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무슨 개념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데아리란 개념이 요구가 돼요. 그래서 물론 뭐 이게 지금 전체 수업이 아니니까 간단한 것만 얘기를 하면 그러면서 극대 극소 이데아, 여기서는 극소 이데아, 아, 요즘 참 극소란 단어 안 쓰지, 소 이데아, 프라임 아이디얼과 맥시멀 아이디얼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개념들이 이제 도입이 돼요. 오케이. 체가 되니까 이 체 여기에서부터, 아, 군에서 여기로 왔을 때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연산자가 한 개에서 몇 개로 늘어났어요? 두 개로 늘어났죠? 얘에서 얘로 오면서 무슨 문제가 발생이 돼요? 여러분, 보통 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체부터 체했다는 사람들이 많죠. 왜요? Why? 체가 오면서 제일 힘들어졌던 게 뭐냐면 연산자 이제 문제 해결을 해서 가까스로 그때는 얘가 딱 오는 순간 얘는 두 얼굴을 갖기 시작해요. 두 얼굴을 갖는데 하나는 얘가 벡터도 됐다가 나갈 때는 집에서 안녕 하고 나갈 때는 분명히 벡터였어. 그리고 딱 현관문에서 봤더니 얘가 체로 변신했어.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다시 벡터가 돼.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 얘는 벡터도 됐다가 얘는 뭐도 되는 거예요? 스칼라도 됐다, 체도 됐다, 동시에 만족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벡터가 된다는 얘기는 벡터 공간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공간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공간을 무엇하고 싶어요? 아, 저는 안 하고 싶은데 공간을 확장하고 싶은 거죠. 인간의 마음이, 그렇죠? 공간을 확장하면서 나온 게 바로 우리가 그것을 무슨 체라고 불러요? 확대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로 오는데 물론 얘도 이데아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근본은 무엇을 이용한다요? 이데아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체에서 여기 갈 때 이 이데아를 찾으려고 했더니 힘들어요. 이데아를 찾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딱 하나만 찾으면 그냥 답이 나올 수 있는 이데아였으면 좋겠어. 하나만 찾으면 돼. 똘똘하네. 그게 뭐예요? 기약? 방식의 문제. 그럼 이제 이때부터 이름이 붙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 무엇에 의해서 특징에 대한 이름들이 붙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뒤에 가서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 입장이 아니야. 여러분 입장은 이만큼도 없어. 일도 없어.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 딱 봤더니 얘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 얘를 봤더니 얘 안에는 환의 얼굴이 있어요. 얘 안에는 체의 성질이 있어요. 어? 그것만 있어? 얘 안에는 군에도 있어요. 1타 전문용어로 뭐야? 3피야.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출제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얘네들이 난이도 조절하는데도 어떻습니까? 아주 좋고. 그리고 뭐 원분 확대체니 뭐 갈로아 확대체니 이런 것들은 뒷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여기서 지금 내가 아주 간단하게, 그래서 첫 번째로는 무엇부터 해결해야 되냐면 영인자부터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옛날에는 영인자만 알아도 막 박수 쳤어. 너 영인자 어떻게 하니? 그랬어요. 요즘은 영인자 어떻게 하니? 그럼 맞죠. 어디 가서 한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환론이고 이것을
확장시키는 과정까지는 환론이라고 해요. 여기까지는 환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것을 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시험에서 군, 환, 체 그랬는데 과거에는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여기서 역대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최근에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요거와 요거를 중심으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왜 저런 얘기들을 하냐면 시험 문제 뭐가 많이 나와서 자료에서 나온 데 보면 아, 이런 게 많이 나왔구나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글 읽는 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관점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이런 게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 시험에 나오는 이유를 알면 이제 학교 다닐 때 이런 애들 있잖아요. 맨날 노는 것 같은 시험 보면 잘 보는 애들 있죠. 그렇죠? 뭐 이모 씨라고 있어요. 애들 되게 싫어했어요. 맨날 노는데 지네들하고 같이 당구 쳤는데 시험 보면 잘 봐. 그리고 맨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오늘 당구비 대줄 테니까 너 시험 저 네가 시험 문제 찍어줘. 야 그거 어떻게 찍어주냐 그러면은 한 시간에 10개, 2시간에 20개 이렇게 찍어주지 이렇게. 또 지 잘난 척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얘기들을 하는 건 뭐냐면 흐름을 알면 시험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보고 흐름을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과목의 성격이 뭐고 얘가 무엇을 하는 데인지를 알면 출제하는 분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출제하는 분이 여러분들한테 시험 볼 때 이런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 떨어뜨리게 할 거야 그래가지고 니네들 못 보게 할 거야 그래가지고 어디에서 어디 어디 숨었니 그런 문제를 내는 게 아니에요. 출제위원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할 때 이분들이 실제로 보름이지만 실제로는 일주일밖에 안 돼요. 시험 문제를 내는데. 그래서 평상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단지 난이도는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용이 지금 뭐 빠져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잠깐 넘어갈게요. 빠져있는 것 같은 걸 빠뜨리면 안 되니까 해석학 얘기로 이제 잠깐 넘어갈게요. 해석학하고 위상 얘기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해석학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극한이에요. 우리가 우리 수학과나 해석학이라고 부르지 다른 과는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어널리시스를 분석이라고 번역하지 해석이라고 번역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해석은 분석보다는 더 강력한 뜻이 있죠. 근데 근본적으로는 무엇이 들어가 있다요? 분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분석적 사고가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해석학 공부를 하실 때는 대수적인 거나 다른 거하고 다른 게 뭐냐면 우리가 문제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분석법과 종합법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은 분석적 사고를 한다는 얘기는 분석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석법은 결과가 이미 나왔다라고 가정하고 최초에 주어진 조건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 조건을 찾아내 나가는 과정이죠. 예스? 그러면은 그 역의 과정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석학은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때 막 수학 좋아했다가 대학 가서 처음 좌절감을 느끼는 데가 해석학인 이유가 그거예요. 생각하는 방법이 뭐가 되기 때문에 뒤바뀌어서. 그래서 해석학은 분석적 사고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서 이제 그것의 모든 이론의 근본은 무슨 개념이다? 극한이에요.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 눈에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언제부터 너무 자연스럽게 쓰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극한에 대한 개념이 넘어가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무엇이 중요한 거다? 이제 여기서는 조금 더 줄여서 본다면 수열의 수렴의 무엇에 대한 문제 판정법이 핵심 이론이 돼. 첫 번째 내가 고등학교하고 달라요. 고등학교는 수열의 극한값 구하는 데 초점을 줍니다. 근데 해석학에서는 극한값 구하는 데 별로 관심 없어요. 뭐예요?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무엇한다? 판정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중요한 거예요.
민법이냐 형법이냐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수혈을 판정하는 방법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학교 다닐 때 데피니션 말고요, 뭐를 배웁니까? 코시혈, 단조수혈, 부분수혈, 상극한 뭐로? 하극한. 그 다음에 뭐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죠?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 급수를 이용하는 방법. 그럼 출제하는 사람은 여러분한테 뭐라냐? 너 이 다섯 가지 중에 어떤 것 쓸 거야?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알아도 시험 문제 50%는 맞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이제 뭐가 제일 위험하냐면 출제하는 분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단조수렴성을 이용해야 문제가 쉽게 풀려. 근데 다른 방법은 되게 아마 어려울걸? 하고 시험 문제를 딱 냈어. 근데 자기는 맨날 나는 코시열로만 문제를 풀었어. 그래서 코시열로 문제를 풀어. 이 사람은 시험 끝날 때쯤 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어떤 방법을, 어떤 법을 이용하는 게 효율적인지를 아는 게 여기서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정리가 나오면 이 정리는 언제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뭔지를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대한 내용이 연속인데, 이 연속성에 대한 문제 중에, 연속성이 하나는 보전을 해줬어요. 연속이 되면 극한 문제는 보전을 해줘요. 극한 문제는. 그런데 연속이 보전해주지 못하는 문제가 나오죠. 최대값과 최소값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보전해줄 수 있는 이론이 뭘까? 보전의 문제. 그래서 연속에선 무슨 문제가 핵심이에요? 보전의 문제예요. 무슨 이론일까요? 보전의 문제가? 균등 연속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균등 연속을 무엇하는 거? 판정하는 방법들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미분은 무엇을 하려고 나온 거죠? 미분 왜 하죠? 미분은 디퍼런셜이에요? 드라이브드 펑션이에요? 미분 하면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 게 드라이브드 펑션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건 도함수예요. 미분은 디퍼런셜이에요? 그래서 이거 있죠? 그 코끼리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 경찰 행정학과 얘에게 온갖 고문을 한다. 너는 개미다, 너는 개미다. 그래서 자백을 받아서 스스로 냉장고에 집어넣는 거죠. 별로 관심 재미없나 보네. 신방과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미팅할 때 한번 써보세요. 신방과는 어떻게 하냐면 온갖 오버를 내요. 증거 1, 증거 2, 증거 3. 그래서 얘는 개미로 판정됐다. 그래서 얘가 정신착란을 일으켜서 냉장고에 들어가게 돼요. 공대, 코끼리를 집어넣을 만한 냉장고를 만들어요. 수학과는 코끼리를 미분한 다음에 냉장고 안에 들어가서 무엇한다? 적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 적분 이렇게 나오죠. 내가 이제 조크를 했지만 미분의 의미는 잘게 써는 거죠. 그 잘게 써는 이유가 뭘까요? 오차를 줄이려고. 그러니까 미분의 의미는 근삭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참값을 지금이야 계산기가 발달, 그러니까 지금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근 참값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참값에 최대한 무엇으로 가까이 가기 위한 값을 얻는 거예요. 그것을 연구하는 게 무슨 개념? 미분의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럼 자연스러운 게 테일러의 정리? 이런 게 중요한 이론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테일러의 다항식이 n차 할 때 n이 크면 클수록 참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까워지는데 문제는 손으로 계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미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런 오차를 통해서
최대와 무엇을 구하는데 최소 또는 다른 말로 동요는 아니지만 극대 극수의 문제 극값의 문제를 구하는데 활용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극대 극소를 구하라고 물어보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그래서 그것과 근사값 문제와 가장 가까이가 있는 이론은 뭐다? 테일러의 정리.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용을 해서 뭐 우리가 실진법이니 구분구적법이니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적분법에 대한 개념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적분법의 획기적인 이론은 뭐예요? 적분의 획기적인 이론은 정적분의 미적분학의 기본 원리죠. 기본 정리.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고 이런 것들이 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커버하면서 이것을 추상화시킨 이론이 바로 함수열과 뭐예요? 함수열과 함수항 급수죠. 그러니까 함수열, 함수항 급수는 미분도 얘기할 수 있고 적분도 얘기할 수 있고 다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연속의 성질이 보존될까요? 적분의 성질이 리만 적분의 성질이 보존될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균등 수렴성이고 그 다음에 균등 수렴에도 보존되지 않는 성질이 미분 가능성의 문제와 이상 적분의 문제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성질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 위상에 대해서만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이 토폴로지는 시험 문제는 기출 문제 이외에 나올 게 없어요. 근데 위상은 어떤 문제에서 연구가 된 거냐면 오픈 인터벌에서 연구가 되기 시작했어요. 오픈 인터벌을 우리는 보통 열린 구간이라고 하죠. 이걸 추상화시켜서 사람들이 무슨 집합이라고 불러요? 열린 집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위상수학의 핵심 이론은 무슨 집합을 이해하는 데 있어요? 열린 집합을 이해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린 집합을 이해하고 기본 개념을 알면 위상의 99%는 풀렸다 이거예요. 1%는 내가 아까도 말했듯이 도망갈 것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다 풀렸다라고 보셔도 그러니까 출제하는 분들이 막 여러 가지를 물어본 것 같지만 실상은 무슨 개념이냐면 열린 집합이다. 그래서 그 2022년도 위상이 쉬웠던 것 중에 하나는 열린 집합을 가르쳐줘 버렸단 말이에요. 가르쳐주고 문제 풀라고 하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잘 가르쳐주지 않아요. 분위기만 냄새만 솔솔 풍겨놓고 여러분 보고 차질한테 열린 집합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나요를 여러분한테 물어보는데 올해 시험 문제는 노골적으로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럼 시험 문제가 쉬워지는 거예요. 위상 못 풀었는데요. 그건 개념 공부를 안 해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위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열린 집합의 개념이 뭐다? 핵심 이론이에요. 이거를 이해하는 게 간단치가 않아요. 추상적이라서. 그래서 이제 여기가 에너지 소비를 제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시간상 관계상. 내가 원래는 시간을 조금 더 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많이 왔는데 오래간만에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막 허리가 아프죠. 여기에서 이제 간단하게 이게 이제 11번 문제만 이제 간단하게 보고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고유한 성질을 물어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A, V는 얘를 V1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랬더니 얘는 뭐가 돼요? 2가 아니라 몇입니까? 4가 되는 건가요? 4의 V1이 되겠죠? 근데 V1은 0백 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가 무슨 값이에요? 고유값인 거죠. 얘를 봤더니 이것의 마이너스 몇 배가 됐어요? 2배가 됐죠. 그러니까 고유값은 4와 뭐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런데 이게 조금 더 고급스러우려면 이제 얘와 얘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이때 얘네들을 우리가 고유 벡터라고 하는 건데 이것의 고유값도 마이너스 2. 오른쪽의 고유값도 마이너스 2죠.
그런데 얘와 얘가 1차 독립입니까? 종속입니까? 봤더니 여기는 0이잖아요. 여기에다가 0배를 하지 않는 한은 절대 얘가 몇이 나올 수 없습니까? 0이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왼쪽 못 만들고 왼쪽으로 오른쪽 못 만들죠. 그러니까 얘는 1차 독립이니까 얘는 두 번 나오네. 그래서 중복도가 몇이다? 2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얘네들은 고유 벡터는 서로 다른 고유 벡터는 항상 1차 독립이에요. 그러면은 이 문구에서 보시면 얘도 1차 독립이고 3차원 벡터 공간에서 N차원 벡터 공간에서 N개의 벡터가 1차 독립이면 얘는 기저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어디 갔습니까? 얘를 물어봤잖아요. 그럼 얘를 물어봤다라는 얘기는 행렬 A에 112를 했을 때 여기에 나온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값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값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111은 이런 세 개의 무엇으로 표현해 줄 수 있다. 1차 결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죠. 그걸 내가 별회로 놓는 거예요. 해설을 보시면.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무슨 뜻도 되냐면 이렇게 이제 풀이 과정은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얘네들의 관점은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또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 A에 112 마이너스 1 0 1 1 1 0 얘네들이 무엇에 대한 문제가 해줬더니 A의 111은 448로 갔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1은 20 마이너스 2로 갔죠. 그 다음에 110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정칙행렬이니까 아까 1차 독립이고 얘가 그래서 정칙행렬이 되니까 행렬 A는 뭐가 될 수 있겠어요? 역행렬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은 뭐로 나오겠어요? 이렇게 얻어지겠죠? 그럼 이 값이 여기에서 말하는 A11 플러스 A12 플러스 A13 이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내가 별의 문제와 관련된 것 중에 차이점이 뭐냐면 이것의 단점은 안 몰라도 될 문제를 풀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푸는데. 이것만 알면 푸는 건 되겠죠. 아까 111은 행렬 A의 111은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111 하면 우리가 뭐가 나와요? A11 플러스 A12 플러스 A13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111만 해서 이것만 얻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111이라는 것은 첫 번째 거를 V1 그랬으면 XV1, 두 번째 벡터를 V2라고 하면 YV2, 세 번째를 V3 벡터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X의 저기서 말한 게 448, V1에 대한 Y의 20-2, Z의 --2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요거를 구해줄 수 있는데 이건 연립방 정식으로 구해줄 수 있으니까 즉 요 놈이 무엇과 같은 거예요. 얘와 같으니까 얘 연립방 정식으로 구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V1이 112였으니까 첫 번째만 놓고 본다면 X 마이너스 y 플러스 z는 1 이런 거죠. 두 번째로 본다면 x 0 z는 1.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본다면 2x y는 1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다니 y는 0이 되겠죠. 요 두 개로부터 요거로부터 y는 0이죠. y는 0이고 이거로부터 x는 몇이에요? 2분의 1이니까 z는 몇이 나옵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뭐 요거는 없어지고
요구를 해주면 실제로 어? 아니다. 111이 안 나오는데 2. 뭐가 잘못이다. 어디가 계산이 잘못됐지? 마이너스 y. 1 x 마이너스 여기 뭐 마이너스 y 이거는 플러스 이거 계산 오류가 나왔는데 하여튼간 뭐 계산 오류에 이거 시간 보내 하여튼 저런 식으로 이제 구해줄 수 있다야. 내가 왜 저거 안 쓰는지 알겠죠. 맨날 이거 계속 틀려. 난 이제 이걸로 구했는데 여하튼 간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문제는 이 방법이 더 효과적이에요. 이 방법이 더 효과적인데 왜 이걸로 답안지를 모음 답안을 이걸로 썼느냐 그러면 이걸로도 A를 다 구해줄 수 있다야. 근데 이걸로 A를 구해줄 수 있려면 불편하다는 거죠. A를 만약에 물어봤다면, 그러니까 A를 물어봤다면 요 답이 훨씬 더 좋은 답인 거고, 여기서 A11 플러스 A12 플러스 A13만 물어봤다면 이 해법이 더 뭐다? 좋은 방법이 되는 거고. 그러려면 얘네들이 반드시 무슨 행렬이어야만? 정칙 행렬이어야만 얘네들이 독립이 돼서 기저가 돼서 요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답안지 쓸 때는 그런 것들이 같이 그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만 그래도 이 얘기를 가지고 이제 오늘 얘기를 할게요. 자, 이 문제를 이제 보시면요. 필기를 생략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봤더니 여기는 요구예요. 그런데 여기는 여기는 몇 차예요? 25. 그럼 이제 이 문제는 XN승의 1은 무슨 뜻이에요? 기하적으로 본다면? 복소수에서 Z인승이라고 할까요? 복소수에서 얘네들은 뭐가 돼요? 이것이 해가 되는 거죠. 주기가 2파이니까. 그렇죠? 이것을 기하적으로 번역하면 무슨 뜻이에요? 단위원을 균등하게 몇 등분하라? n등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2의 75분의 2파이라는 말은 여기가 이렇게 주어진 것을 얘를 내가 크사이라고 써볼게요. 크사이가 주어졌어요. 그럼 크사이 제곱을 해주면 크기는 몇이에요? 1이니까 제곱을 해줘도 몇은 변하지 않아요. 크기는 변하지 않으니까 단위 원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전각이 회전만 몇 번 해주는 거예요. 이게 세타였다면 제곱을 크사이 제곱을 해주면 여기는 이제 몇 세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75라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75. 그러면 x의 75승 마이너스 1을 해주면 75는 3 곱하기 5의 뭐예요? 제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x3승의 25승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될 수 있죠. 그러면 얘는 x3승 마이너스 1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럼 x3승의 몇이에요?
근두 요한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죠. 요 문제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3승 마이너스 2라는 문제가 나오죠. 그치? 요것에 단, 저, 라고 그러니까 X3승 마이너스 2의 문제가 나오죠. 그럼 이것도 X3승 마이너스 1의 문제예요. 그럼 X3승 마이너스 1의 문제인데 X3승 마이너스 1의 문제인데 반지름만 몇으로 알아야 2의 세제곱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지름이 2의 세제곱근인 거예요. 2의 세제곱근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2의 세제곱근인데 몇 등분해 준 거예요? 3등분해 준 거예요. 그러면 3분의 2파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단위원에서 본다면 여기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3분의 2파이 지점, 여기가 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기를 무엇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요거 해를 오메가. 그렇죠? 얘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오메가 제곱, 얘는 오메가 몇 승이에요? 3승의 문제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말 잘못했어요. 얘가 오메가. 잘못 썼습니다. 얘가 오메가 제곱, 얘가 오메가 3승이에요. 그럼 여기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2의 세제곱근 오메가, 그쵸? 여기는 2의 세제곱근 오메가 제곱, 여기는 3승의 오메가 되니까, 2의 세제곱근의 오메가 3승이니까 얘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X3승 마이너스 1, 2, X25승 마이너스 1의 분해체를 물어보는데, 원래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자,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문제는 안 쓰겠습니다. 얘가 문제예요. 얘가 문제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하기 위해서 나올 때 무엇에 대한 내용을 해야 되냐면, 자, 아까 이제 여러분 거를 보시면,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문제를 푸는데, 여기에는 X25승 마이너스 1의 해와 관련된 문제가 나와야 돼요. 오케이? 그런데 이것의 사이즈가 크기가 몇이에요? 1은, 왜 1이란 단어가 중요하냐면, 1에 N승을 해줘도 여전히 몇이에요? 1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은 곱할수록 절대 제곱을 해주면 요 원 안에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무조건 단위 원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 원 안에서 나온 거니까 이것에 대한 크기가 요게 1인 이것이 돼서 얘네들의 문제를 무슨 문제? 원분 확대체의 문제가 되는 거고,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여기 있는 근들은 요곳의 근들은 근을 우리들의 모임을 UN이라고 한다면 요 근은 전부 다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이 근은 전부 다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크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크사이가 저기서 근의 문제가 돼. 그래서 원분 확대체의 문제를 공부를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무엇의 문제? 분해체의 문제를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분해체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갈루아 확대체, 갈루아 분해 문제가 나와요. 내가 이 말을 한 거는 여러분들이 노트를 만들 때 이렇게 반이 되면 이 반 안에는 이것에 관련된 이론들을 오른쪽에다가는 정리해 두는 거예요. 항상. 이거를 몇 월까지? 1월에서 몇 월까지? 4월까지는 이런 스타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간이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맞춰서 여기에다가 전략 수립을 하는 거예요. 어떤 전략으로 문제를 풀까? 그 다음에 여기에는 무슨 과정이? 풀이 과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답안지는 요것만 쓰는 거예요. 요것만. 교사임용 시험은. 오케이?
근데 임용시험에서 공간이 되게 좁아요. 그래서 좁게 되기 때문에 모든 풀이 과정을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써야 될 게 내가 사용하는 원리. 그 다음에 무엇이 들어가요? 한 5분만, 5분에, 5분 정도면 되니까 조금만 참어. 시작과 무엇만 끝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요것에 대한 내용들로 타고 나중에 결과를 제시해주면 답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관식이라고 해서 서술형이라고 해서 막 풀이 과정을 다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중간 과정을 생략해도 돼요. 무엇이 대신해준다요? 원리가 대신해주는 거예요. 무슨 원리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요. 그럼 시작도 맞고 끝도 맞고 원리가 맞으면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원리도 맞고 시작도 맞았는데 끝은 틀릴 수 있죠. 그럼 뭐라고 보는 거냐면 아, 얘 계산 틀렸구나 이렇게 보는 거지 이 사람의 이론 자체가 틀렸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없잖아요. 틀렸네? 그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무엇을 꼭 써야 된다? 원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거를 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시간. 이것을,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 그 다음에 내가 아까 또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푼 다음에 이것에 대한 정리를 하라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정리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잘 내가 했던 부분 중에 전략 수립한 대로 문제가 풀면 행복하죠. 근데 전략 수립한 대로 무엇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써놓는 거예요. 이게 문제 푸는 공부하는 방법이자 문제 푸는 전략이에요. 이게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하루아침에 참 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약속 시간보다 너무 많이 늦춰가지고 아주 아주 빨리 갈게요. 저 인간이 갔다가 약속도 안 지키고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자료 참고. 여러분한테 여기에서 보시면 그래서 신론은 끝까지는 보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이제 교재 연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교재 연구는 아까 교육과정과 교재 연구 이 두 권은 책은 꼭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내용은 신론이 어느 정도 읽혀지면 그 다음에 여기에서 교재 연구를 이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교육과정과 교재 연구를 그냥 교재 연구라고 쓴 겁니다. 내가 여기에서 3, 4월부터 요 내용을 같이 보는 게 좋아요. 오케이? 그리고 모든 것은 교사를 뽑는 거지 2023년 교사를 뽑는 거지 1990년대 교사를 뽑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교육 과정. 무슨 교육 과정? 현행 교육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런 데 맞춰서 얘기하면 되겠고 뒤에 있는 것은 다 광고 멘트이기 때문에 광고 생략하고 학원에서 맞을 것 같은데 하여튼 하고 자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다 저거 한데 늦은 시간이 아니면 되고요. 주말이 아니면 되고 내가 항상 미모가 출중하다 보니까 의심을 많이 받습니다니까 그러니까 늦은 시간과 주말을 제외하고는 여기로 전화를 전화하시지 말고 차 카톡? 카톡이 제일 좋아요. 왜 카톡이 제일 좋냐면 첫 번째로는 내가 노출 빈도가 나한테 제일 많고 두 번째로는 내가 답변할 때 사진을 찍을 일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해도 되는데 다른 거는 이제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학원 운영에 관련된 거라든지 정책에 관련된 거라든지 이건 내가 터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학원에 문의하시고 아니면 이제 공부하면서 아까 인간아 너가 너무 급하게 끝내서 질문할 게 있었는데 못했어 하는 것들이 있으면 이걸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 가서 좋아요, 구독 이런 거 많이 눌러주시면 내가 나 이런 얘기 원래 안 했거든. 그래서 작년에 1년 동안 유튜브를 안 했어요. 안 했더니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신이 안 나더라고. 왜냐면 막 하는데 누구는
뭐 그 수다 떠는데 10만이 나오고 그러는데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 얼마 안 나오고 그러니까 맥이 빠져가지고 그냥 지쳐가지고 그 저거 안 했었는데 올해 다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가 아니라 1월부터 이제 시작을 할 텐데 그때 기출 문제를 한데 아까도 했지만 카이 전공 수학 그쪽 들어가서 2행 내에 카이 수학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거기 안에서 다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보시게 되겠고요. 오늘 내용은 이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계획 시간보다 원래 내가 5시까지 하고 싶었는데 학원에서 너무 길다고 4시에 끝내 그래가지고 했는데 조금 길어졌습니다. 자, 수업은 여기로 대신하도록 하죠. 자, 수고했습니다.